아니 무슨 총. 나 아까부터 나던데. 아니 언제까지 먹어. 다 빠졌다. 금사 아줌마 왜. 안 먹으려면 또 생각나. 먹을수록 중독이 온다 쟤. 아 그런 거야? ASMR. 오늘 있잖아 재훈 새끼 아까 소리 지르면서 게임을 왜 소리 지르면서 게임이라고 연배를 했어. 나 깜짝 놀랐어 소리 질러면. 아니 키보드인가 그걸 탁탁탁탁 하면서 아니 며칠 사이로도 술을 앞쳐먹더니 또 게임으로 또 빠졌나 봐. 오늘 새벽은 했잖아 나랑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마락탕 먹으러 가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친구 내가 일부러 불러서 부탁을 했어. 오라고 밤중에 자다가 온다 해서 그러니까 같이 먹을 거야. 왜 그러냐면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 사실 난 너무 양이 많았어. 키가 적은데 짱뚱이 되지. 난 있잖아 그 앱으로 시키는 거 잘 못 시켜. 그 친구는 막 사과 같은 것도 시키고 막 뭘 잘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과 꼰대. 그래가지고 오면 같이 먹을 거야. 난 왜 마라탕에 왜 꽂혔냐. 아 그게 왜 생각이 나지? 근데 있잖아 이 친구가 중국인이라서 그 마라탕 잘 맞아. 그런 코드는 잘 맞아 또. 성격은 좀 안 맞아. 근데 서로가 참으니까 매년 유지가 되는 거야. 인간관계가 그렇잖아. 여보세요. 금순아 고수 추가했냐? 추가했어 추가. 오 고맙다 야. 야 고수 있잖아 먹으니까 좋더라. 아삭아삭하니. 알았다 고맙다 해. 얼른 갖고 와. 네. 엄마야 고수 추가했대 다행이다. 푸추인가 그거랑 분무자 추가했나? 걔가 했는가 모르겠다. 내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근데 추가했을 거야. 내 식성을 잘 알아. 야 빨리 와. 야 바라상구도 사왔대 야. 다행이다 야. 옹진기 바라상구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다 야. 얘가 있잖아 센스가 있어 센스. 나랑 성격은 맞아 맞아. 아이 검순아 일로와 여기 앉아 빨리 와. 엄마 세상에 고맙다 야. 아이고 세상에. 너는 이거 자주 먹어봤잖아. 예. 삼고 저번에 먹어봤는데 잼피를 많이 넣어줬더라고. 그래서 잼피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나무가 있었고. 아니, 저 새끼 아직 미워 죽고 있어. 많이 먹어. 응? 왜 그러냐면 나는 있잖아 이게 복부 비만이래. 여기 거소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엄마 고맙다 고맙다. 나 너한테 먹어도. 배웠잖아 땅콩크림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땅콩크림 찍으면 얼마 맛있냐. 아니 산거 먹어봐 맛있어. 알아 산거 맛있어. 냄새. 야, 저 새끼 신경 쓰지 마. 맨날 발도 안 닦고 나가. 죽겠어 아주. 야. 야 요거 아까 이름이 생각 안 나갖고. 어, 누가 개발했더라? 땅콩 크림에 찍어 먹는 거 개발했나봐. 금사 아줌마 왜 야! 다 빠졌다. 갑자기 왜 마을에서 왔다. 맛있는 집하고 사갖고 왔다. 이거 새벽 왜 아니 새벽이고 뭐 이거 있니 엄마가 나. 야야 안 자면 나 이거 다 뽑을 거 죽을 자다 빨리 자. 진짜. 야 땅콩 크림이 더 진하다. 진해서 그 맛있네. 많이 안 줬네. 나는 많이 주는 거 줬는데 이사 얘 되게 야박하네. 이렇게 큰 거 시키는데 이렇게 조금만 줘. 여기 한 통 더 줘야지. 이건 미안하거니 이름 적어놔야 되겠다. 맛있다. 아니 땅콩 크림 반은 줘야지. 사돌베개. 언니는 다 퍼져서 너도 못 본 거지. 요거 이름이 뭐냐 맨날 잊어버려. 건두부요. 건두부도 여러 가지 있더라. 야 그게 두부 위에 거 말려온 거요. 엄마야 세상에. 중국에서 이런 거 많이 먹었냐? 너는 많이 먹지. 나 처음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네가 먹자 먹자 그래서 먹었잖아. 주기적으로 이거 생각나. 안 먹으려면 또 생각나. 먹을수록 중독이 온다 쟤. 아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안 시켜. 네가 아들도 안 시키냐 잘. 아유 우리 아들은 너무 잘 시키지. 아유 나도 진짜 야 바꿀래? 근데 장가를 보내면 잘 시켜. 마누라 말은 들지 엄마 말은 안 들지. 야 내가 교육을 잘 시켜갖고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저 이혼당해서 오면 내가 어떻게 쩌다꾸려냐. 저렇게 보내면 나한테 또 와. 맛있어. 아 진짜 이거 오두루두루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 요건 나 검사 해봤거든. 요건 재료 풀 종류야 이게. 거기? 응 땅에서 자라는 거야. 요거 불분자인가 요거지? 숙주랑 막 여기는 여기는 목이버섯이라 그러지. 근데 우리 시골에서 돌 위에서 자라는 거 돌 석자 갖고 석이버섯이라 그러거든. 그때는 남에 딱 자란 거는 못 봤어. 언니 이거 먹어봐. 이거 뭐요? 쪼기 같은데? 맛있네. 쫀득쫀득한 게? 요것도 건두비네. 두부 종류지. 건두부. 맞아. 종류 좋잖아. 육지에 소고기라 그랬으니까. 그래. 몸이 좋으니까. 요건 뭐냐? 햄이네. 다음부터 사올 때 고수풀 따로 사와야 돼. 저 우리가 새벽에 한번 시켜줄 때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아삭아삭하니 통했다 또니까 좋더라고. 아니 언제까지 먹어. 잠 좀 자. 인간 먹기 시작이야. 빨리 자빠져 자. 내일 안 먹으려고 지금 내일 것까지 다 먹어보는 거야 엄마가. 재훈이 먹으러 와서 자빠져도 한 번만 있으면 너
죽는 줄 알아. 너 아들은 진짜 빨리 철이 들었더라. 그냥 빨리 철이 들었어. 아, 세상에. 근데 쟤는 봤지? 옛날에 군대 가기로 나 속썩인 거. 아, 속은 많이 세겠지. 너 아들은 탈모 아직 안 왔지? 없지. 쟤는 있잖아. 진짜 32살이잖아. 탈모에다가 야박하게 안 씻고 아주 더러워 죽겠어. 나 진짜. 이 방에는 야 완전 청국장 있지? 완전 청국장을 앞에 딱 청국장 비누 나 개발한 줄 알았어. 쟤 썩을로 맞아.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먹자, 먹자. 탈모까지 연병할 수. 이거 단백질이잖아. 나 배불러 못 먹겠어. 너 배불러? 응. 내가 맥주리 다 먹었어. 야, 다 먹어요. 맞다. 맥주리 되게 많이 넣네. 이전에 깜짝 놀랐잖아. 대접에다가 밥 완전히 한나 말아서 비빔밥 해 먹고. 내가 그때 일을 막 17시간 하니까 먹어야지. 밥을 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먹었잖아. 나는 너무 놀라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그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기나 해야 돼. 난 먹을래. 요게 땡겨. 오늘은 이게 더 땡겨. 아, 무슨 청어. 나 아까부터 나던데. 이... 말라시안고 냄새를 내서 놀랐는가 봐. 아! 약간 내가 새끼 닦아라. 사유는 다른 데보다 신경 써서 닦아놨더니 개새 빨리 먹탕 들어가. 이, 어디서 이런 냄새나는 걸 했어. 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냄새가 나나? 저, 야, 화장실 들어가. 이, 너 때문에 안 먹어. 야, 가자. 저 새끼보다 먹어라. 아유, 나머지 얼른 먹든 말든 해. 더러워 죽어도 안 먹어. 죽었다가 말든가.